신비로운 기운이 온 산을 감싸는다. 18,000여 신들의 고향 한라산. 제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담은 수많은 신화와 전설이 한라산 곳곳에서 굽이굽이 이어져 왔다. 세계 자연유산인 한라산은 살아있는 생태공원이자 식물원이기도 하다.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생명체들이 위대한 자연의 품 속에서 원시의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다. 한라산과 제주도, 서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동체다. 한라산이 제주도며 제주는 곧 한라산 자체로 제주 사람들의 삶과 자연, 문화와 역사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다. 제주 섬의 한가운데 솟아오른 한라산. 신선이 하늘에서 흰 사슴을 타고 내려와 물을 마셨다는 백록담. 그렇다면 제주 섬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180만 년 전 지구에서는 고생대 이후 가장 한랭한 기후가 시작되고 수만 년을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며 해수면은 100여 미터씩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다. 이후 약 160만 년 전 남해 대륙붕 직원에서는 분출의 기회를 노리던 뜨거운 마그마가 결국 지각을 뚫고 분출했다. 뜨거운 마그마는 바닷물과 만나 급격히 식으며 부스러졌고 마그마와 만난 바다는 기화 팽창하면서 강력한 수성 화산 폭발을 일으켰다. 이런 수성 화산 활동은 100만 년에 걸쳐 여러 곳에서 반복해 일어났다. 약 60만 년 전 제주 섬이 수면 위로 충분히 솟아오르자 수성 화산 폭발은 점차 사그라지고 마그마는 서귀포층을 겹겹이 덮기 시작했다. 수많은 용암 분출에 의해 용암 대지가 만들어지고 용암 분출은 점차 섬의 중심부에 집중돼 일어났다. 결국 수만 년 전 남한 최고봉 한라산이 섬 한가운데로 분출됐고 제주도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한라산은 200만 년에 걸쳐 일어난 복잡한 화산 활동을 그대로 증거하는 화산의 보고 인쇄입니다. 과거에는 한라산 하게 되면 명산이다 이렇게 하고 또 식물이 아름다우니까 식물의 보고다 이렇게만 했지 한라산이 화산이다 이런 것을 인식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우리 제주도가 이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자연유산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한라산이 지정된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한라산이 화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라산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식물상에 있다. 우선 남한 최고봉으로 1950m에 이르는 한라산은 해발 고도에 따라 난대에서부터 한대까지 식물의 수직 분포가 뚜렷하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4천여 종의 식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천여 종이 기후대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한다. 지리산의 1,500여 종, 설악산의 1,400여 종의 식물 분포와 비교하면 한라산 식물종의 풍부함을 실감할 수 있다. 단순히 식물의 종류만 많은 것이 아니다. 생태계의 고유성을 말해주는 척도인 특산 식물이 다양하게 자란다.
구상나무는 한라산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국 특산 식물이다. 대규모 군락을 이루는 구상나무는 일부가 지리산에서 발견됐지만 군락의 규모와 특성, 기품이 한라산 구상나무와 비교되지 않는다. 열매의 색깔에 따라 푸른 구상, 검은 구상, 붉은 구상으로 분류된다. 살아 100년, 죽어 100년이라는 구상나무의 고사목은 백록담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더해준다. 한라산 1400m 이상 아고산대에는 극지고산식물이 많다. 극지고산식물은 빙하기 때 제주도와 대륙이 연결되면서 남한 후 간빙기 때 제주섬이 고립되면서 한라산 고지대로 이동해 환경에 적응하며 자란 것으로 추정된다. 돌매와 시로미 등 140여 종이 분포하는데 희귀한 식물 유전 자원으로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의 생물 중에 45% 이상이 좁은 면적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작은 지역에 다양한 어떤 생물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물론 또 이러한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들 식물 종 중에는 여러 가지 희귀 식물이라든지 특산 식물이라든지 그리고 육지구에서 볼 수 없는 그 한정 분포 식물이라든지 그 식물 종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치들도 아주 높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라산은 곤충과 조류, 포유류 등 다양한 동물들의 삼터이기도 하다. 조류는 겨울철새, 여름철새 등 300여 종이 넘는데 특히 큰 오색 딱따구리를 비롯해 산림성 조류의 핵심적인 번식 공간이다. 한라산에 노루가 있어 생동감으로 넘쳐난다. 1980년대 한라산에선 노루를 거의 볼 수 없었다. 멸종위기에 처했던 한라산 노루는 1987년부터 한라산 국립공원과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펼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엔 중산간이나 저지대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사람들과도 제법 친숙하다. 평화롭게 뛰노는 노루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살아 숨쉬는 생명의 원천으로 한라산을 상징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직접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한라산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노루가 이렇게 가까이 있고 사람도 가까이 이렇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자연 생태계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라산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척박하고 바람 많은 섬.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은 신들의 의지하고 기대며 현실을 극복해야 했다. 한라산 곳곳에 그 신들의 신화와 전설이 깃들어 있다. 한라산에서 태어난 18,000여 신들이 섬 사람들을 보살피고 관장한다고 여겼다. 한라산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외와 신앙의 대상이었고 자유로운 어머니의 산이다.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신들의 출현을 바로 한라산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점들입니다. 그 한라산에서 솟아난 신들을 모시고 또한 그 한라산에서 솟아난 신들이 자신들이 생사를 관할한다고 하는 점은 바로 제주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한라산과 얼굴을 마주보고 죽어서는 한라산의 품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점에서 제주 사람들이 생사를 관리하는 그러한 존재로 한라산을 인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무가 휩쓸고 간다. 수천 년 제주 사람들의 아픈 역사만큼 짙게 한라산을 감싸는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처럼 험난하고 슬픈 역사의 한가운데 언제나 한라산이 있다. 고려시대 삼별초의 대몽 항쟁이 실패한 이후 한라산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아픔의 역사를 겪어야 했다. 일본군 최후의 요새로 처참하게 파헤쳐진 흔적들이 상처처럼 한라산 곳곳에 남아있다. 광풍처럼 휘몰아친 제주 4.3. 한라산은
수많은 영혼들이 쓰러져갔던 참혹한 4.3의 역사를 말없이 지켜봤고 소리 없이 울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한라산과 함께 왔다. 척박한 돌무더기 땅을 일구고 거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야 했던 섬 사람들은 한라산 자락에서 태어났고 한라산을 바라보며 아픔을 달래고 소망을 기원했다. 고된 이생의 삶이 다하면 숙명처럼 다시 한라산의 품으로 돌아가 잠들었다. 한라산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맥을 잇는 근원으로 제주 사람들의 굴곡진 삶과 오롯이 함께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같이 지냈던 한라산의 이야기를 하면 동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동경하는 문학인들이나 제주도에서 성장했던 우리 제주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한라산을 생각하고 과거의 사람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라산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한라산의 품 안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한라산의 겨울이 깊다. 1월이 되면 한라산 어리목 어승생악에서는 만설제가 열린다. 한라산 신께 산악인들의 무사 등반을 기원하는 제의다. 한라산 신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생명이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길러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입니다. 이제 이 땅에 숨쉬는 생명일체의 평화스러운 삶이 영구히 인간과 신들이 함께 살아가며 무한한 상상력과 평화를 상징하는 한라산. 끈질긴 생명력의 원천이면서 속살까지 파헤쳐지는 아픔을 함께한 제주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의 고향이다. 한라산은 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다. 눈뜨면 언제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기에 친숙하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며 순결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의 신비를 뿜어내는 생태계의 보고다. 한라산은 곧 제주이며 가장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제주의 보배다.